질문. 내용. 문제. 첫 번째 문장. 또. 늦다 이거지. 자, 이제 34번 정도 넘어가잖아. 이제 뽀록나기 시작해 이제. 왜냐면 31번부터 초반 다 열심히 하거든. 하지만 이제 중반 넘어가면 이제 뽀록나기 시작하거든. 오케이? 내가 보기엔 가장 아름다운 뽀록은 40번이야. 40번은 다 하나씩 다시 쳐볼 거야. 그래서 만약에 뽀록 나가지고 40번 다 질문인데 이지랄 하면 그 새끼는 존나 의심한다. 나 자, 주제부터 얘기해보자. 주제 어디까지 갔니? 지금까지 갔나? 아, 유림까지 갔지. 자, 정민아 주제 뭐야? 내용 모르겠다고? 내용 모르겠다고 다 손들 거지. 산재는 내용 질문이었고. 응준 질문. 너무 옛날이었어. 아, 너무 옛날이었어. 동원. 네? 내용. 어? 네? 어? 자, 이거 봐봐. 야, 이 단어 뜻이 뭐야? 그거요? 와. 이게 뭐야? 네? 같은 말이거든? 몰라요? 같은 말이거든. 정훈아. 아, 내용 질문이었나? 어, 자. 같이 가봅시다. 음에 환자 왔네. 이것들. 자. 모든 운동 선수들은 갖고 있다. 내재되어 있는 선호를 갖고 있다. 뭐에 대한? 자, 태스크 다음에 빼기 표시 있으니까 저기 인볼브드가 합쳐져 있는 거야. 자, 인볼브는 뜻이 뭔가? 인볼브는 연관된. 일과 연관된 목표, 자와 연관된 목표를 갖고 있다. 스포츠에서. 이런 거거든. 자, 그러면 좀 이따 보면 orientation이란 말이 나오는데, 오케이? task involved goals 또는 task orientation 됐나? 얘는 일 지향 뭐 과제 지향성 말 존나 어려워, 오케이? 좀 이따 정의가 나와. 얘는 노력지향성. 이렇게 쓰면 돼. 없어. 여기에는 노력이란 말이 없는데 알아가면 노력밖에 없어. 오케이. 근데 이거랑 상대되는 말이 뭐냐면 ego involved goals ego orientation 얘는 자아지향성 근데 얘는 재능 지향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These predispositions refer to the task and ego goal orientations believed to develop through childhood largely due to the types of people the athletes come into contact with and the situations they are placed in. 아, 우리에게 이게 질문이 아니라면 상당히 있는 거죠. 오케이?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질문도 랜덤 수였고 말해요. 아니, 저 디스는 돼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혁군. 안녕하세요. 자, 뭐가 보여야 되냐? 잘 봤단 말이지. 일단 아주 큰 위기를 극복했어, 이거. 자, 이제 꾸며주지. 언급된. 그 다음에 뭐 하나 보고 싶었냐면, 이걸 보고 싶었어. The athletes come in contact with. 이게 바로 웃긴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they are placed in 자, 꾸며주지. 그러니까 뭐야? 이 새끼 이제 1번 이제 2번 이제 보이길 바랬어. 나머지는 되게 잘했지. 여기서 잘 끊었어. 이렇게 아 말이 좀 안 묶인 거야? 자 이거 외워야 돼. 그럼 come in contact with는 접촉하다는 뜻이거든. 원래 연락을 주고받다 연락하고 지내다는 뜻이야. 자 잘 봤어요. 이러한 업무 지향성과 또는 자아 지향성이라고 언급되는 이러한 성향들은 믿어진다. 뭐 한다고? 어린 시절을 통해 어린 시절 내내 발달된다고 믿어진다. 대체로 뭐 때문에? 사람들의 유형과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유형? 그 운동선수들이 접촉하게 되는 사람의 유형과
그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때문에 주로 형성이 된다. 됐나? 오케이. If children consistently receive parent praise depending on their efforts, recognition for personal improvements from their coaches, and are encouraged to learn from their mistakes, then they are likely to foster task orientation. 내가 지금 아이를 기르고 있는 방식이 저런 방식이야. 오케이? 자, 누구야? 가자, 파나. 받는다면 그리고 또 정답 거기까지 자 좋아요 충청도에서 거시기면 다 됩니다 그렇다고 이 다음에 시험에 거시기요 하는 순간 대신하자 자 receive 그 다음에 are encouraged they are likely to foster 이게 됐지 그지 맞아 그러면 동사 앞에 if가 있으니까 이 새끼 시작된 거야 지금 근데 end 다음에 어디서 end 다음에도 encourage가 있지 그럼 뭐에 걸리는 거야 이 새끼 두 개 이렇게 걸리겠다 그지 그러니까 어디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if가 끝나는 거야 보자 만약 애들이 지속적으로 부모의 칭찬을 받는다면 뭐에 의존하여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코치로부터 개인적인 향상에 대한 인정을 인정에 의존해서 야 자 parent praise가 1번, recognition이 2번이야. 자, 그래서 아이들이 노력에 의존해요. 부모의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코치로부터 개인적인 향상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면, 그리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을 장려받는다면, 그들은 task orientation을 기를 것 같다. 맞나?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task or ego involved goal인데 맞나? 그 첫 번째 뭐가 있어? 어디서? 야, task orientation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 준 거야. 이 정의 핵심 뭐야? 아, 그들의 노력에 따라 개인적인 개선에 따라 칭찬을 받는 아이들. 그러니까 노력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다. 됐나? It becomes natural for them to believe that the success is associated with mastery, effort. Understanding and personal responsibility. 그래서 그것은 되게 당연하게 돼. 오케이? 그들이 믿는 게 당연하게 돼. 성공이랑 뭐와 연관돼 있어? 숙달, 노력, 이해, 그리고 개인적인 책임과 연관이 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 내가 늘 너희들한테 추구하는 게 우리 애새끼만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한테 이러한 에고 인보브드 고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오케이? 나는 재능 중심주의를 근본적으로 까는 사람이야. 노력 중심주의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뭐라고? 성공의 정의가 뭐라고? 다수의 실패의 결과가 성공이다. 계속 시도하고 까이고 그럼 늘어요. 자, the behavior of their role models in sports also affects this development. 자, 가자 동원아. 이 문장 해석고. 네, 이거 behavior. 어 거기부터 비헤비어를 모르겠다고 내년 아니 년아 지금 숙제를 해왔으면 다 놀아 놀러 아 우리 그 동원이 걸려버렸어 비헤비어를 모르면 어떻게 자 봐 나한테 하도 시달려가지고 이제 다 안다고 이제 하. 누가 수혁아 비헤비어 뜻이 뭐야 그거 봐 딱 나왔다고 이제 오케이 나한테 걸리면 이렇게 된다고 자, affect. 정면 뜻이 뭐야? 그제 탁 나와야 돼. 어? 그 다음 여기서 role model. 롤 모델은 이제 영어로 다 알지? 롤 모델. 그럼 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정훈아, 고! 응? 그치. 이러한 발전에 영향을 주신다. 오케이. 자, such an environment is far different from one where children are shaped by rewards for winning, praise,
for the best grade, criticism, or non-selection despite making their best efforts, or coaches whose style is to hand out an equal recognition. 자,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이야. 오케이? 여기서부터가 에고로 바뀌어.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자, 이 문장 가자, 영준아. 그러한 감정, 파이 디폴트가 꽤 다르다라고. 꽤 다르다. 승리에 대한 보상에 의해 만들어진 아이들의 감정, 다르고, 좋은 성적에 대한 칭찬. 거기까지 잘했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자, 동사를 아주 잘 찾아가지고 끊을기가 아주 훌륭합니다. 오케이? Are shaped. 그렇지? 자, 이게 동사 두 개. 자, 뒤에는 동사가 또 is가 동사 있지? 이건 내가 해줄게. 동사가 지금 세 개 있는 문장인데 여기는 where가 있고 여기는 who가 있어요. 그럼 뭐 한다고? 묶어 이렇게 가고 묶어. 어디야? 묶어 이렇게 가고 바로. 그 다음 where가 있어. 그러면 묶어 바로. 그치? 어디까지 괄호 묶을 거냐면 사실 끝까지인데 여기서 묶을게 괄호를. 왜냐면 뒤에서부터는 봐봐. 뒤에서부터는 rewards 1번 praise 2번 criticism or non-selection 3번 그 다음 3번이야 코치까지 4번 그래서 이제 우아에 묶이는 거야. 됐나? 자, 한번 가볼게. 자, 정훈아, 히터 꺼도 되겠다. 자, 그럼 그러한 환경은 꽤 다르다. 뭐가 꽤 다르다? 이 원이 가리키는 건 환경이야, 환경. 오케이? 환경과 다르다. 어떤 환경? 애들이 형성되는 환경과 다르다. 뭐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야? 승리에 대한 보상에 의해서 형성되거나 아니면 최고의 성적에 대한 칭찬으로 형성되거나 아니면 존나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 존나 받거나 선택되지 않는 것에 의해 형성되거나 아니면 이 코치 새끼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러한 환경과는 달라. 근데 이 코치 어떤 새끼야? 그 새끼의 스타일은 뭐 하는 거야? Hand out an equal recognition. 동등하지 않은 인정을 주는 새끼야. 편애를 하는 새끼. 오케이? 됐나? 여기까지? 이러한 종류의 환경, 뭐 어떠한 종류의 환경이냐? 노력 중심주의 환경이었냐 아니면 재능 중심주의 환경이었냐? 재능 중심주의 환경은 도와줘. 그래서 에고 오리엔테이션을 도와줘. 그게 뭐하도록? 번창하도록. 얼렁이도 뭐와 함께? 믿음과 함께. 어떤 믿음? 이거는 아니고 이것만 있는 환경. 이런 말 들으면 되겠다. 그치? 됐죠? 내용 정리하자면 노력 중심주의. 그러니까 과제 지향성은 노력을 중심으로 하고 자아 지향성은 재능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 작가는 되게 대놓고는 아니지만 되게 은연적으로 뭘 지향하는 사람이야? 노력 지향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됐나? 나 역시 이쪽이고. 됐나? 자. 자, 그럼 다 몇 번이냐? 지금 풀어봐. 얘들아, 몇 번이니? 또 이거 지명 질문해야 돼. 아, 이 새끼들 아주 그냥. 누가 할까? 동원아! 네? 몇 번이 답이냐? 지금 풀어봐. 여기 답을 잘 말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저 이름이 지워지냐, 안 지워지냐 결정되는 거야, 동원아. 모른다나 싹 다 알려줄게.